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소리에 위치해 있고 예배가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좌담회를 열게 됩니다.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볼튼 인터뷰. 북핵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폭. 메이팍스 뉴스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은 미국의 법률가입니다. 그는 또 미국의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부시 행정부 안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25대 유엔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을 그런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대통령에게 지근거리에서 미국의 안보 문제를 자문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NSC 의원입니다. 그동안 그 유명한 맥메스터 중장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후임으로 이 존 볼튼 대사가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아주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존 볼튼 대사가 3월 6일 인터뷰를 팍스 뉴스와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일단 자막으로 처리된 것을 한번 보시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Yeah, look, I think that tweet and series of others and other things the president said finally got through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y realized that Barack Obama is no longer president. Here's a president who's prepared and ready to use military force, not because he wants to, but because he's not afraid to, like Obama and some of the other predecessors. And that, I think, brought them to the realization that they are very, very close to achieving their objective of getting deliverable nuclear weapons, and they're quite worried that they may not make it because Donald Trump's prepared. When he say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he really means it. That's the point he and Vice President Pence have tried to make, is there may b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ere's going to be no change in the policy of squeezing North Korea. What the North wants, and you know, we've only heard their side of it so far, filtered through South Korea, is they're willing to make concessions. We don't have to do anything. Forget that. When it comes down to it, they'll want us to stop joint maneuvers with South Korea. They'll want us to pull the Navy back from the East Sea and the West Sea, as they call the Sea of Japan and the Yellow Sea. They'll want us to do a lot of things that the administration cannot do. It's 네,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막에 있던 내용들 지금 여기 옮겨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말했던 바가 네, 여러 가지 뭐 트위터를 통해서라든가 또 UN 내에서 뭐 fire and fury and fire 분노와 또 화염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등등 이 북한을 압박하는 김정은을 압박하는 그런 말들 결국 그 말들이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들은 버락 오바마가 약골 버락 오바마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네, 이제는 정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광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얼마 있겠습니까? 대부분 안 좋아하죠. 오바마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 달리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네. 전쟁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필요하면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군사력을 또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기꺼이 필요하면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그들이 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인식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을 얻으려는 ICBM을 이제 획득하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뭐 ICBM 핵탄두를 넣은 ICBM을 말합니다. 네. 그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아주 매우 근접해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많이 하게 만들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탄두를 넣은 ICBM 이거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필요하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아주 지금 목표에 근접했지만 미국의 군사공격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 염려를 지금 많이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왜?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 방안들이 다 가능하다. 군사 옵션도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압박이 결국은 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뭐 경제 제재 이런 건 여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동의를 합니다. 볼튼 대사처럼 이 군사 압박 때문에 그 협상하자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게 끌려가고 북한에게 속는 이전의 대통령들이 속았던 그 대화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가 정말 생산적인 대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의 비핵화가 진짜 진심,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네,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대화를 하고 그러는 중에도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네. 남한을 통해 여과되어 들어온 바에 의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네, 뭐 비핵화하겠다. 뭐 그런 그걸 분명히 했다. 정의용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강경화 장관은 김정은이가 직접 그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이 김정은이가 한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나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이 정부 트럼프 행정부나 마치 북한이 정말 비핵화할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했다고 얘기함으로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양산하는 것입니다.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씨가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강조해서 옮겨놓으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게 뭔가. 자, 여기에서 다시 남한을 통해 여과되어 들어온 바에 의하면 들린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양보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 비핵화하겠다. 네.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말한 말을 다 잊어버려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비핵화할 테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을 좀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말을 다 잊어버려라. 북한은 원하는 것이 미국이 남한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이게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북한은 미국이 동해와 서해로부터 미 해군을 철수하기를 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을 원한다. 이게 바로 김정은이가 지금 이 트럼프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그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미군 철수하도록 그렇게 속이려고 두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 그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자고 그러는 것이다. 아주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그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요. 트럼프 북이 시간 끌기 뗀 정상회담장에서 떠날 것. 이 볼튼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판단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예, 뭐 조금 속이려고 들 것 같으면 뭐 핵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상회담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공격을 막고 예, 그래서 시간 벌고 이제 핵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오면 판단하자마자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회담은 매우 짧게 끝날 것이다.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건 뭐 그 진지한 경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비핵화가 아니라 예,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 등등 예,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뭐 이 회담이 열릴지 않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벌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랬는데 보름도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어디 꼭 숨었는지 뭐 지금 뭘 생각하는지 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무슨 뭐 미북 정상회담 뭐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열릴지도 뭐 모르고 열린다 할지라도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김정은이가 뭐 속이려고 나온 거 그거 뭐 말 몇 마디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아 그만두자 하고서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뭐 정상회담 뭐 대화 이거 해결 안 된다. 북핵 해결 문제는 북폭 외에는 없다. 왜 이렇게 믿느냐면 이 김정은과 이 북한의 이 북핵이 폐기하는 거 이걸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북폭만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튼 전 대사는 양국 협상 실패 시에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협상 실패하면 군사적인 공격할 겁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군사적인 행동은 매우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협상이 좌절되고 깨지고 이제 군사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하다. 왜?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몇 주 전에 시리아에 화학 무기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다 팔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존 볼튼 대사는 다른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처럼 핵 무기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면 이걸 팔 것이다. 이란이나 시리아에 팔 것이다. 그럼 이란이나 시리아는 거기는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런 그 테러 단체들 그걸 이 지원하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하고 이런 모든 지원하는 것이 이란이거든요.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총 본산이 바로 여기 이란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북한은
이제 일하는 돈 주고 이제 북한에 무기를 살 것이고, 네. 따로 만들지 않아도. 테러 단체들하고, 테러 단체들이 이제 미국을 공격하고 세계를 공격하고,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행동, 북폭이 필연적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은. 그는 그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선제 공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인용하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사기치는 거. 정상회담 열자고 그러고 비핵화 뭐 얘기한다고 하면서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놀 때 네. 제일 나쁜 일이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의 끝이 될 것이다. 네. 북폭이 온다. 그런 얘기죠. 김정은이 이번에 정말 진심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그 가정 상상부터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핵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핵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튼 대사, 그램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 유일한 해결책은 북폭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석하게 보고 있는 이 존 볼튼 대사가 꼭 NSC 위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한 문제를 이번에 속지 않고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북쪽의 이 악한 정권이 붕괴하고 또 남쪽의 이 악한 정권과 손잡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종북, 친북, 이 친중, 종중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이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전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로 전파로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받으시고 또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예배가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좌담회를 열게 됩니다.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남북한 동포들과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